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과 정신에 깃들어 있는 예술혼,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에도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생명력. 생명력이 이제 멋있게 펼쳐져서 이제 보여졌을 때, 화가의 그림 안에서도 이러한 생명력을 펼쳐냈을 때 멋진 아우라, 아우라가 있고, 아우라 안에 에너지의 떨림, 떨림과 자기장의 울림, 그리고 이제 이런 호흡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정신은 우주의 근원이며, 이러한 이제 근원이 생명이 이제 정신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생명의 정신, 우주의 이제 근원은 이제 모든 사물에 편재되어 있는 어떠한 이제 에너지이며, 그것이 이제 영적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을 봤을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1분의 심장, 심장 박동. 심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이죠. 태양과 같은 그러한 이제 에너지, 가슴에 품은 어떤 영적 능력, 성령, 그런 것이죠. 이러한 박동수, 1분에 18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러한 거와 같이 탄트라라고 있어요. 탄트라의 그 아우라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진동률이 180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태양, 가슴 태양을 통해서 삼매 체험이 이제 가능하죠. 이러한 이제 진동률 180에 도달하게 되면은 숨골이 열리면서 하늘의 이제 공명, 또 이제 이러한 공명과 같이 우주에서 이제 인간 세계에 뿌려지는 어떤 씩 뿌려지는 우주 진동, 그런 것은 이제 어떤 에너지 끈이죠. 끈으로 우리가 이제 저기 양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끈이 있죠. 끈이 있어요. 편재된 인드라가 있고 이제 끈도 있습니다. 양자에 들어가도 그것이 이제 우주의 진동도 이제 어떤 이제 끈으로서 이러한 하늘의 에너지가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개입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아우라의 이제 삼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명을 하여 하늘의 진동을 이제 느끼고 이제 우주 진동을 이제 느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러한 이제 진동수 180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패를 했던 이런 이제 아우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타부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우라의 남녀쌍수가 이제 에너지체로서 이제 고주파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때로는 이제 상승을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지구의 정치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아브라가 이제 몸으로서 이제 발현을 할 때, 몸은 자궁 안에서 대부분 이제 아홉 달이면 이제 완성이 되고, 영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12달에 이제 완성이 된다고 이제 보았을 때,
출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궁에서의 이제 해탈이라고 작은 해탈이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건데 이러한 이제 그러한 해탈의 이제 방식이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13천 이상의 어떤 이제 수호천사, 수호령의 이제 양육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13차원, 18차원, 그러한 의식을 이제 이 하위 단계에서 이제 행해졌을 때, 그러한 이제 고차원 의식을 하위 단계에서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180, 진동수가 있겠고, 270 있고, 360 진동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360, 이제 우주, 하늘, 하느님의 이제 진동이고, 우리 우주죠. 그리고 이제 360, 720, 1440의 진동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하늘의 이제 진동률이죠. 새하늘의. 144만 4천에 15천 그러한 이제 진동률은 이제 그것은 이제 높은 차원의 진동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차원의 선각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차원 이제 진동률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사 은줄이죠 대부분에. 때로는 이제 영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연결 통신이 이제 숨골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숨골이 막혀 가지고 이제 영을체를 못 받고 그러면 그것이 자체가 이제 인간의 타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인간의 갈망적인 우주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한 이제 케테르 왕관에서 이제 상승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을 하지를 못하면은 다시 이제 윤회를 통해서 추락하는 에고로서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진동률을 우리는 이제 높여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유 상승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주의 이제 에너지 기가 이제 지구에 왔을 때 이러한 이제 기의 한문을 이제 파자를 해본다면 이제 김과 이제 증기와 이제 쌀인데 이러한 이제 쌀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기운이지만 모든 물질에서는 그러한 이제 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이제 파자를 통해서라기보다든 이제 본질의 원천, 본질에서 나오는 아우라, 호흡, 생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모든 물질 안에 이제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지구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제대로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불확정성, 그러한 이제 사상이나 이제 과거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확정성을 이제 생명의 이제 불확정성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기는 원래 우주적 근원과 사물의 이제 모든 사물에 편재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에너지 활력을 이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기가 이제 시공연속체이죠. 리기이온 그거를 봤을 때는 그것도 이제 역시 시공연속체이면서 에너지장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전자적 운동성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이제 성격은 이제 이러한 이제 운동 안에서도 변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미술을 작품을 이제 활동을 했을 때 화면에서도 이렇게 그릴 것인가 저렇게 그릴 것인가 그러한 이제 화면의 레이아웃, 구성, 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도 변화가 되면서 차츰차츰 이런 변화를 축소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하나의 작품, 하나의 사물, 하나의 작품이 이제 다른 작품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주적인 이제 변화이면서 그러한 이제 그림 안에서 표현되지는 그러한 이제 변화를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방법적인 이제 견지에서 변화를 이제 관찰하고 모든 내 미술의 객관적인 자료와 때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재료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이제 재료와 모든 사상과 자료를 우리 몸 안에서 또는 이제 사상 안에서 안과 박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믹싱해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품을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이제 경험은 이제 작가의 그간에 살아왔던 인식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인식 주체인 그 예술가의 그 마음을 에너지를 이제 향상을 시켜서 보다 좋은 미술의 영적 또는 에너지적 이러한 사상을 이제 화면 안에 표현돼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미술에서의 화면의 이제 현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적인 이제 사물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제 작품이 이제 사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이제 사물의 자체가 이제 자연적인 이제 재료죠, 재료. 재료고, 그것이 이제 미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어떠한 이제 물질의 3차원, 그러한 이제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재료의 베이스에 깔린 어떤 이제 사물의 현상에 이제 기저에 있는 이제 실체의 에너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그림 실체의 독립적인 어떤 이제 참된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작가의 실제 리얼리티이면서 이러한 이제 재료와 사물의 현상은 이제 그런 이제 리얼리티, 작가의 이제 예술혼 안에서 이제 수정되고 교환되고 바뀌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현상을 이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사물 그대로 이제 알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사물 자체의 베이스에 깔린 그런 것을 바로 보는 예술가 자신 또는 이제 그것을 감상하는 어떤 이제 객관적인 이제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 향상이 돼야 그래 그것이 이제 미술의 기저에 깔린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본질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물의 본질, 사물에게 이제 돌릴 수도 있고, 이러한 사물의 이제 본질성 이제 속성을 이제 파악해서 전체적인 우주 자연의 그런 이제
본질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는 이제 정신이 있었죠. 음성이 있었고, 이러한 정신, 태초 정신을 이제 개체화해서, 이러한 이제 삶을 전체에 정신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작품을 통해서 전체의 우주의 에너지와 이제 서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런 것이죠. 사물의 고유한 이제 종류 안에서 이제 성립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사물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그러한 이제 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작품은 이제 표현이 된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형상으로 불리는 이러한 사물의 기저에 깔린 어떤 이제 에너지 작용, 사물의 이제 완전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획득해야 되겠고, 또 획득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이제 표현되지는 그 확실성 있는 형상을 통해서 의미 있고 본성에 충실한 때로는 이제 우주적으로 그것이 서로 이제 영적 활동에서 이제 통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미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진화가 되면서 미술의 그 화면에서의 이제 아우라 진동률을 이제 화면에 표현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오늘은 생각해 봅니다.